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귀를 만지면서 얘기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지금은 새벽 4시 53분이고요. 이 시간 한 4시부터가 제일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찍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뒤에 이제 노토킹 부분을 붙여서 올릴 건데 노토킹 부분을 먼저 찍었어요. 그거는 아마 노란색 조명으로 올라갈 건데 그게 조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그 모드로 설정해서 한 건데 이상하게 지금 그게 모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인가? 그 정도 촬영하다가 지금 모드를 다시 하얗게 바꿔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 지났고 일요일이네요. 제가 요즘에 청춘시대랑 굿아이프에 빠졌거든요. 둘 다 너무 재밌는데 그 굿아이프가 조금 더 막 궁금한 면이 있어가지고 궁금하게 하잖아요, 사람을. 다음 편을 막 궁금하게 만드니까 굿아이프를 먼저 챙겨본 다음에 청춘시대를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죠. 근데 저는 둘 다 너무 좋아요. 청춘시대는 제가 대학생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공감도 많이 가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굿아이프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이 너무 많다 느끼면 그 뒷부분 제가 거기 밑에 공지 댓글이나 그런 데 써놓을 테니까 시간 보시고 노토킹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토킹 ASMR 너무 좋아해서 단 한 개의 영상도 말없이 올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노토킹으로 올린 게 몇 개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노토킹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 제가 얼굴 공개를 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죠. 편하게 찍고 싶어서 오늘은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공개를 하면 뭔가 표정도 신경 써야 하고 계속 여름이니까 얼굴에 기름 끼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고 신경 쓸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도 가끔씩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수다를 많이 떨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벽 5시인데 사람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자동차 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오늘은 찍었던 그런 녹음 크기가 아니라 원래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영상을 올렸다시피 7로 해서 녹음을 했는데 오늘은 9로 하고 있어요. 9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추가로 볼륨을 올릴지 말지는 컴퓨터로 옮겨서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제가 모니터 하면서 생각을 할 때는 따로 추가 볼륨은 없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소리도 꽤 잘 들리는 것 같고 맞나요? 다음 주에는 엄마 집에 갔다 올 거예요. 동생 생일이 20일 그러니까 오늘 아니지, 어제였죠? 어제였는데 제가 주말에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평일날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오면은 열을 빨리 받네요. 이게 반짝 화면이 반짝이는 게 카메라가 열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방금 얘기하고 나서 카메라 열 받아가지고 10분 동안 쉬고 이제 다시 찍는데 한 찍은 지 9분쯤 됐을 때 녹화 버튼을 안 눌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녹화 버튼 안 누르는 그것까진 얘기했었나? 동생 생일날 집에 간다고요.
생일날 선물을 뭐 줘야 할지. 왜냐면 이번에 동생이 취직도 했거든요. 되게 몇 년, 2년 넘게 취직 준비하면서 동생이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었어요. 취준생을 위한 위로 영상 같은 거 롤플레이, 취준생 친구를 위한 롤플레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 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들을 상황극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 막 울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취직을 했다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취업 안 돼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힘내세요. 꼭 취직할 겁니다. 꼭 원하는 곳에 시간이 아침 5시 반인데 곧 있으면 매미가 올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갑자기 제가 영상을 끊고 바로 도킹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카메라가 열받아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일단은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또 뭔가 엉망진창 영상이 돼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화면이 반짝이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분을 쉬어줘야 돼요. 근데 10분을 쉬고 나면 매미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어제도 이맘때쯤 울었거든요. 그런데 왜 늦게 찍느냐? 이 시간대가 그나마 제일 시원해서요. 방을 안 흘리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에 저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수다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길게 찍진 않을게요. 원래도 토킹이 목적이었고, 근데 찍다 보니까 조금 뭔가 섭섭해서.